강원일보 11일자 기사입니다. 강원FC가 K리그 1부 잔류에 성공했다는 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죠. 강원FC는 지난 9일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김포FC를 2대1로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 앞서 1차전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뒀던 강원FC는 승강 플레이오프 전적 1승 1무로 K리그 1부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올 시즌 강원은 시즌 내내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정규리그 마지막 4경기에서 상승세를 타며 11호 순위를 끌어올렸고 상승세를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이어가며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이로써 강원은 2016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K리그 1부로 승격된 후 8시즌 연속 한국 축구 최상위 리그에 남게 됐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11일자 기사입니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메가시티 조성, 특별자치시 도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중부내륙법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등에 대해 정부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충청권 특별법인 이 법은 향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에 관련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법도 이날 통과해 전북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전북특별법은 강원특별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 관광진흥 및 국제회의 육성, 출입국관리법 특례 등 지역소멸 위기대응과 연동된 특례가 다수 반영됐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특별법은 규제 완화 중심의 명분에 치중돼 피부에 와닿는 특례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3차 후속 개정에선 보다 구체화된 특례안이 도출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11일자 기사인데요. 올 가을철 강원도 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고 12월임에도 봄 날씨가 나타나는 등 기후 변화가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10일 강원도 내 주요 지점의 낮 최고 기온은 원주 16.6도, 영월 16.2도, 동해 14.2도, 춘천 14.1도 등을 기록하며 평년보다는 3도에서 8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온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크게 올랐는데 오는 16일부터는 다시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상 기후는 이번 가을 내내 이어졌었는데요. 강원지방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 가을철 강원도 기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가을철 도내 평균 기온은 13.2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